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이 주님밖에는 내겐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게 하신 주 주님밖에는 내겐 없어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 주 주를 찬양해요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요 내 마음 그 사랑의 다해. 이름 그 사랑의 이름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해. 내 입을 열어 내 마음이 얼마나 주를 찬양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이 주님밖에는 내겐 없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신 주 주님밖에는 내겐 없어요. 그 사랑 찬양케 하신 주 주를 찬양해요 내 맘 다해. 찬양해요 내 맘 그 사랑의 이름 그 사랑의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해.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사랑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 은혜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사랑으로 드려지는 충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충만으로 드려지는 감동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감동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 은혜 크신 주 불같은 성령님이 주신 불같은 성령님이 크신 주 사랑 크신 주 모두 입을 열어 찬양 드리세요.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사랑으로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주 은혜, 크신 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주 사랑, 모두 마음 다해 찬양드리세.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향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충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충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감동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감동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찬양,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주 은혜, 크신 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주 사랑, 크신 주 사랑, 모두 입을 열어 찬양드리세. 모두 입을 열어 찬양드리세. 모두 마음 다해 찬양드리세. 모두 마음 다해 찬양드리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향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저 하늘을 봐요. 저 하늘을 예쁘게 봐요. 빛나는 예쁘게 빛나는 밤드는 햇님, 밤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님도 별님도 달님도 별님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뻐해요, 즐거워.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보슬 내리는 빗방울 포근한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바람결에 날리는 바람결에 날리는 꽃잎도 향기도 꽃잎도 향기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즐거워.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햇살 사이로 포근히 느껴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가득히 느끼며 살아가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즐거워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얗게 만들어가요 예쁘게 만들어 곱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주신 주 말씀으로 주 말씀은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곱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변해가는 내 마음 하얗게 선하게 만들어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변해가는 내 마음 아버지의 선한 마음 아버지의 선한 마음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사랑사입니다. 이 시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은혜 받고 성충하는 가운데의 말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는 전국 및 전세계에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2023년 여름성경학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을 부르신 후에 3학년 심사랑 어린이가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려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장로님께서 증거해 주신 성결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성결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려요. 직무대행님께서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며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전국 전세계 많은 영혼을 깨워주심에도 감사드려요. 오늘은 직무대행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름 성령학교 예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공부도 잘하고 온 집에 충성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도 넘치게 도와주세요. 사회를 보는 이시우 어린이와 성경 봉독하는 에드바 어린이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민 아동 예능부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후에 교장님과 함께하는 해피프레이즈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유치부 에드바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어린이들은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어린이,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 셋째,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는 어린이라는 아동주일학교 기도 제목에 따라 매주 줌으로 연습하며 예능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만민 예능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송곡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송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실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사님은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생명의 말씀과 은사집회를 통해 전국 전세계 많은 영혼들을 권능으로 깨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멘.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간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할렐루야로 힘차게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2023년 만민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신 교장님, 또한 지도교사님, 부장님, 선생님,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앞서서 준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또 사회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또 멋지고 충만한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모든 순서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성도 멋지게 잘했죠? 네, 우리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께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함께 박수해 줄까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지교에서도 함께 동참했거든요. 청주만민교회 친구들 할렐루야. 네, 여기 앞에 앉아있고요. 또 대전만민교회 친구들 할렐루야. 네, 중간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민교회 친구들 할렐루야. 순천만민교회. 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지교회에서 또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반갑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뒤에 순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오늘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오늘 여러분들 인사말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는데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도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사는 뒤로 하고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모여서 간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향을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함께 모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말씀 또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요? 먼저 힘이 세고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잘해서 남들에게 무시도 안 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생각하면 저 사람 강하다, 담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자기 의견도 잘 얘기할 수 있고 발표도 잘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저 친구는 참 담대하다. 또 무엇이든지 일을 시키면 열심히 잘하고 하면 담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면 힘이 세서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또 욕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참 강하구나, 힘이 세서 참 멋지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강하다, 담대하다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때립니다. 다른 사람 걸 빼앗습니다. 그런 사람 멋져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 하면 우리가 고개를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런 사람이 강하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힘이 세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이 나에게 쩔쩔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다 담대하다 하지 않으시죠. 자, 그럼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앞서 말했던 육적인 사람들의 강하고 담대함과는 반대의 모습이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렌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막 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는 없으셨어요. 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조용하신 거죠. 목소리가 크고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시고 남들에게, 제자들에게도 항상 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기회를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맨날 질 것 같고 양보하고 주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은 원수마귀 사단이 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몸에 병이 든 사람,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다 떠나갔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 천국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선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고 양보하시고 그 목소리도 고우시고 희생하신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런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런 강하고 담대하고 멋진 소년이 나옵니다. 어른들만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읽어준 모습에서 보면 그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마는 왕이 되기 전 소년 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인 골리앗과 예 딱 대면한 모습이 오늘 본문, 조금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그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수와 힘이 적어서 블레셋 그 적군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무시하면서 너희가 우리하고 전쟁해봤자 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블레셋에는 거인과 같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수들과 군인들이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가서 싸우겠다고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 이 시간이 40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너희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갈 나이는 아니에요. 어른들만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런 이 소년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도 벌이지 못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벌벌 떨고 더더욱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나가서 싸우지도 못한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왜? 다윗은 지금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 성인,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도 아닌 때에 그러니까 형들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저기 가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시하죠, 형들도.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지금 거인 골리앗도 문제가 아닌데 왜 다 두려워 떨고 있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 앞에 불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렸고 왕,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려서 너는 누군데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라고 사울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사울왕이 보기에도 어른도 아니고 소년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유치원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이 아닌데 그런데 너무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사울왕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들을 보니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지 않으니 그러다가 보면 전쟁에 지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너무 담대한 믿음과 눈동자에서 막 불꽃이 튈 정도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러니 사울왕도 그래? 그러면 너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봐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이 골리앗은요 지금 말한 대로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키는 얼마나 되나? 한 1m 30 1m 40, 1m 50cm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보다 두 배가 컸어요. 약 2m 90cm. 거인이죠, 거인. 2m 90cm, 약 3m가 되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몸도 아주 건장했어요. 그 건장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입는 갑옷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갑옷이 상체 갑옷 이렇게 상체 갑옷으로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55kg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50kg 정도 되는 친구들. 그거를 위에다가 잠바로 걸쳤다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 거인 골리앗은 그걸 입고 전쟁을 하고 싸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몸집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 골리앗이 쓰고 있는 무기는 긴 창이었어요. 이 창의 무게도 약 9kg. 이 9kg짜리 창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자, 이러한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죽여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육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멋지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 사탄을 넉넉히 이겨야 하고, 또 세상에서도 보면 친구들 중에 악한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또 때리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앞서서 예수님의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담대함을 설명했어요. 선으로, 사랑으로 상대를 녹여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설명한 다윗은 영적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울 왕 앞에 지금 제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니까 또 가로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군사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왕 앞에 가서 제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지금 소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들녘에 나가 양떼를 지킬 때 보면 맹수가 와서 이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게 곰과 사자하고도 싸웠대요. 그리고 지킴받았고 그 양을 뺏기지 않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제가요 보기보다는 힘이 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사울왕이 그래 너가 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라 라고 기회를 주니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장수 앞에서 말합니다.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 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을 믿고 간대요.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담대히 고백합니다. 너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너가 아무리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너를 무찌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도 믿음이 있나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좀 나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저 친구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 친구와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선과 사랑으로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심을 믿는가? 생각해보고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만민의 아동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빛과 어두움. 지금 여기는 환하죠? 불이 등이 켜있기 때문에 환해요. 자, 이 등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자, 그 깜깜함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과 어두움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자, 어두움은 빛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빛은 무엇인가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정답, 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앞서서 영적인 믿음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이걸 사귐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가 곧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밤에도 불 켜고 살까요? 방 안에 깜깜하지 않게 불 켜면 빛 가운데 사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악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죄와 악을 우리가 행하게 하는 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자, 그럼 우리 빛과 어둠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욕하고 싸우며 거짓말하는 것은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자, 친구를 좀 약한 친구를 따돌리고 놀리는 건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 자, 엄마에게 짜증하면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자, 친구의 것을 갖고 싶고 그게 부럽고 엄마가 그거 사줬으면 좋은데 안 사주면 힘들어요. 이건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네. 자, 기도하는 것은요?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네. 우리 만민의 아동주일학교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행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워질 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찬양도 더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참 나쁜 사람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뭐 사탕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 먹지 말라고 그러시죠. 따라가지 못하게 하시죠. 나쁜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도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하기를 열어주십니다. 또 골목에는 차들도 많이 다닌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런 사고 속에서도 지킴받죠. 빛 가운데 사는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게 천천히 가야 된다 하는데 빨리 달릴 일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위험하다 하는데 위험한데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질병도 틈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일을 하신 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 없는 방법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렇게 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도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갖고 빛 가운데 거하면 이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야, 저 친구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머리된 자가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강하고 담대한 만민의 아동주일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든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 빛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야 너는 하나님 믿고 주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지혜롭구나, 이렇게 똑똑하구나, 너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칭송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함께 한 가지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런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 찬양하면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이신 어둠이 없으신 마음, 어둠이 없으신 빛이니 누구나 담고 싶은 믿느니 누구나 갖고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름다운 선의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보석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빛의 마음 이루길 원합니다. 어둠 없으시 믿느니 누구나 갖고 싶은 믿느니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아름다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 짐이 나리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에 내게도 베풀면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 때로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 그런 이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선의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향이 나요 아버지 향이 주님의 향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로 아동 주일학교 함께 만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아동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군인들은 장수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었지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마음 중심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영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만민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동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하면서도 자꾸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있고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동생과 언니와 오빠와 형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자랑하면 부러웠고 나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친구를 미워할 때도 시기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인 빛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힘이 우리를 주관하시옵나니 그러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동치료학교 친구들 모두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질병 균들도 태워주시고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들과 아픈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건한 우리 아동치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롭고 명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시옵나니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이든 율동이든 연주든 또 운동이든 무엇이든지 뛰어난 또 세상에서도 머리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아동지휘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을 얻으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옵나니 아동지휘학교 친구들이 먼저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칭송받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동지휘학교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받으시며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친구들 나쁜 친구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충만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간사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간사님 하면 간사님 말씀대로 이루는 아동이 될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간사님! 간사님 말씀대로 이루는 아동이 될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만민찬양 241장 아버지의 열매를 부르실 때 새 교육카드와 헌금을 단으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해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해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성령님 우린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 반해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해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제가 오늘 등록한 어린이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간사님께서 헌금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박조은형 어린이, 김혜윤 어린이, 김혜윤 어린이, 김서율 어린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 더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또 드린 모든 예물을 위해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또한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감동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또 영육간에 강건하며 지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한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믿음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옵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천국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3년 여름성경학교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상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앉아서 강사님께 사랑의 표시해요. 부모님들도 자리에 앉아서 예, 손을 들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